세상의 모든 거를 공략하는 남자 푸리입니다. 푸아. 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땀투성이가 되고 다른 곳은 어둠에 이렇게 빛만 비추는 이유는 바로 SCP 공략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밤 11시에 등산을 올라왔습니다. SCP라는 게임은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귀신이 나오고 그런 무서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귀신을 만나면 이겨낼 담력, 그리고 끝도 없는 계단을 내려갈 체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등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SCP에 어울리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계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쭉 나 있어요. 지금 등산 꽤나 높은 곳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지금 한번 이 계단을 내려가 보도록 하지요. 참고로 저는 이런 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 죄송해요. 여기서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30도 동안 있다 오는 거예요. 우린 출발하고 카메라맨이랑 가위바위보. 카메라 오세요. 아, 무서운 거 아니죠? 아, 무서운 거 말하세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대신 해주세요. 그건 좀 그렇다. 진짜 제가 해요? 네. 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저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 30 세요. 뛰자. 재밌네. 여러분,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아, 뭐 생각보다 별로 무섭진 않. 어쨌든 우리는 이번 훈련으로 귀신이 무섭지 않은 담력과 그리고 지치지 않은 미친 체력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공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사랑하는 푸딩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공략하는 남자 푸리입니다. 오늘 할 공략은 SCP 계단 내려가기. 이게 몇 년 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공포 게임이죠. 이렇게 2층이 있는데 이렇게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막 이래서 160층까지 내려가는 공포 게임입니다. 예, 이게 엔딩이 있는 게임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엔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공략을 해온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귀신, 내려가는 동안에 수많은 귀신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길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모든 길의 패턴과 모든 귀신의 패턴을 다 완벽하게 외웠기 때문에 이 게임을 이 게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어렵지가 않아요. 외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공부 게임이에요. 암기 게임입니다. 길이 변해도 미로가 되어도 알기만 하면 개껌. 엄청 쉬운 게임입니다. 예,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이 게임의 최고 공포는 이 게임이 껌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비칠 때가 가장 공포 게임이라 할 수 있죠. 귀신에게, 귀신이랑 정확히 말하면 부딪히면 죽어요. 약간 귀신한테 어깨빵 치면 약간 개뚝과 맞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두 갈래 길은요, 오른쪽 갔다가 이 길이 없죠? 뒤로 빼요. 이 중간까지 갔는데 길이 없으면요, 오른쪽이 길이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 버리면 뒤에서 귀신이 나타나고 그 귀신이 저를 덮치기 때문에 저렇게 두 갈래 길에서는요, 절대로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반까지만 톡톡톡톡톡 해서 본 다음에 길이 이어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꺾여 있으면 오른쪽이 길이고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 벽이 아니라 길이 벽이 더 이어져 있으면 왼쪽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방금처럼요. 그리고 혹시나 앞에 낭떠러지가 보여도 뒤로 빠르게 뒤돌아보지 말고 이렇게 엉덩이로 귀신을 밀어주면서 나오면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귀신의 엉덩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엉덩이가 귀신의 테마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귀신도 더러운 건 싫다 이 말이야. 그리고 무조건 이 미로는요, 대부분이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 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붙어 있는 것보다 오른쪽 벽을 따라가시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말씀했죠? W로 미세먼지 컨트롤. 오케이, 길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길. 원래 오른쪽 길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왼쪽 길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게 그래서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면 이제 낭떠러지네, 여기 길 아닌가 보다 하면서 뒤돌아본 순간 SCP가 덮쳐서 죽여요. 제가 알기로는 저 SCP한테 안 죽으려면 뒤로 돌아보지 않거나 낭떠러지까지 가지 않고 빨리 빼던가 둘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36층. 저 갑툭튀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작사의 허세입니다. 저 갑툭튀 얼굴 나오는 것보다 우리 얼굴이 어둠 속에 비치는 게 더 무서워요.
우리에 비하면 한수 접어줄 애기 때문에 절대 무사할 필요가 없어요. 루켓미는 얘를 봐야 돼요. 얘가 이제 관종새끼기 때문에 이 친구를 계속 쳐다봐주면서 가주셔야 합니다. 쌉관종이에요. 안 쳐다보면 죽입니다. 좋습니다. 완벽하죠? 관심이 많이 필요한 친구예요. 내 관심은, 내 시선은 너한테 있다. 이런 거를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바로 그냥 뒤에서 그냥 죽여버린 친구이기 때문에. 공포게임 할 때마다 푸딩님 캠프 보면 제일 공포 분위기 느껴져요. 아 너무 잘생겨서 위기가. 아 그리고 이렇게 계단 미로에선 정확히 90도 꺾으면요 3, 2, 1 착! 이렇게 문이 보입니다. 정확히 계단 나온 곳에서 90도 꺾어서 쭉 가시면은 길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SCP-087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SCP-087은요, SCP가 한 마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SCP가 여러 마리가 나타납니다. 아까처럼 잠시 검은색 화면에 조금 나왔던 갑툭튀를 유발하는 친구도 있고요.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 텔레포트하는 친구가 있고, 깽깽이 발로 달려오는 친구가 있고, 뭐 뒤에서 덮치는 친구가 있고,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그 중에 다 보면 쳐다보지 않는 애 빼고는 다 부딪히면 죽습니다. 부딪히지 않으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망가면 됩니다. 도망가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떤 SCP들이 있고 또 어떤 공격을 하는지, 어떻게 피하면 되는지. 계단방에서 오래 있어도 안 된다요. 이게 일단 앞에 가요. 앞에 가. 이 소리가 나도 앞에 가서 얘가 보이죠. 얘가 이제 깽깽이 발로 뛰어오는 친구거든요. 이럴 때는 문어크로 뒤로 빠져주면은 이제 이 친구가 간 겁니다. 갔죠? 쫄지 마세요. 뒤돌아서 도망가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이런 길이 있을 때는 오른쪽입니다. 앞으로랑 오른쪽 길이 있으면요, 앞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과 오른쪽 꺾으면 계단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요. 맞죠? 층의 구조가 랜덤인가요? 아 랜덤입니다.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공포라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이 게임을 다 알게 돼버리면, 그냥 공부하는 것처럼 다 외워버리면 그냥 이 게임은 그냥 지겨운 게임밖에 안 돼요. 얘가 텔레포트 3번입니다. 둘, 하나, 후바! 모두죠? 빡치죠? 봉쇄죠? 나이스죠? 좋습니다. 이렇게요.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어. 31층, 여기 뜨죠? 31층이라고? 그리고 이게 한 120층인가? 넘어가면요, 저게 이제 숫자로 안 떠요. 막 그냥 숫자 떴다가 1층 됐다가 막 영어 떴다가 막 그냥 이상한 기호 떴다가 그래요. 32층.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몇 층인지 모르지.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면 됩니다. 메이플 노가다는 느낌이야. 이거 뒤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앞에 벽에 비벼요. 왼쪽 45도 각도 보고 비비다 보면 열려라 참깨. 하 존나 멋있어. 이런 식으로요. 어때요? 앞으로 가. 쫄지 마. 이럴 때는 이제 뒤로 3번 텔레포트. 뭐야? 이 게임의 세 번째 공포. 가끔 튕깁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할 수밖에 없는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루팡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18층이라고요. 진정한 공략러는 이런 거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18 했을 때 나왔던 애 있잖아요. 걔는요, 이제 제가 도착할 때쯤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오른쪽 벽에 붙어서 가면 좋다고 했던 이유가, 저 친구가 앞에 나오면 오른쪽 벽에 이렇게 붙어서 지나가면 안 부딪혀요. 160층까지가 끝납니다. 아니 100층에서 끝낼 것이지 왜 160층이야? 되게 애매한 숫자 아니에요? 어차피 애매하게 할 거면 163층이라든가 막. 50층 키라니요. 제 키는, 아 제 키였으면 그냥 190층이죠. 여기 왼쪽입니다 여러분들. 방금처럼 앞으로와 왼쪽의 길이 나타나는 미로는요, 왼쪽 갔다가 길 따라서 가고 이제 두 갈래 길이 한 번 더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길 따라서 가면은 이제 여기서 두 갈래 길이 나타나면 또 왼쪽 한 번 더, 왼쪽 두 번이에요. 왼쪽 두 번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한 번 더 꺾으면 계단 나타납니다. 미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또 여기서 나는 미노타로스 미로 봤으니까 맨손에만 벽을 짚고 가면 나올 수 있을 거야 이러면 영원히 못 나와요. 여기 여러분들 집됩니다. 살림 차려야 돼요 그때부터. 아시겠죠?
근데 약간 제거 보면서 무서울 수가 없는 게. 나 무서워. 나 지금 손 벌벌 떨려. 지금 존나 무서워. 아 공포 게임. 우리 귀신도 다 보여줬는데 거의 마지막 저번 영상이랑 합치하면 되지 않을까? 멘트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 세상 무서운 세제모에러. 제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나 믿죠? 저만 믿어요. 가자! 너무 빨랐어. 속도 좀 맞추릴게요. 한치 실수로 죽는다 이거. 오케이 뚱무시. 거의 맵이 안 보일 정도야 지금 이제. 오케이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존나 잘해요. 이것이 공략로아의 심 보이죠? 이 순간적인 정보를 지금 머릿속에 다 넣고 있는 저의 컨트롤이 정말 길이 헷갈릴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아니 내 잘못 아니잖아. 야 저거 지혜랑 합치자. 어차피 다 나온 거 아니야? 잠시만 그냥 저번 영상이랑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141층 구충됐어. 오케이 4269 이제 숫자 쓰기도 귀찮아서 거의 점 찍혀있네요. F층 여러분들 이번에 성적 같다. 아 몇 층이야 좀! YU층이 뭐야? 아니 YU층이 뭐야? 뭔 층이야? 아 나 지금 몇 층이야? 아 왜 1층이야 미친! 아 뭐야 왜 6이야? 야 층수 센 사람. 아 또 F야. 여러분 성적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어떡할 거야 이거. 아 뭐야 왜 4층이야 미친. 아니 우가우가 때부터 지금까지 막아놓고 왜 언팔하는 거죠? 님들 뭐야 나 죽었어? 아니 뭐야? 아니 왜 막다른 길이야? 웃어? 와 이게 엔딩이야? 이거 엔딩이라는데요? 엔딩이 어찌 저러냐?